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오늘 이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게 될 이병태라고 합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번 1기 때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 얼굴도 보이시고 새로 오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게 될 주제는 이 자료 보신 것처럼 이제 유토피아에 관련된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옛날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좋은 세상하고 관련된 거겠죠.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지속되는 한 언제나 멈추지 않았던 꿈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좋은 세상 꿈꾸는 것이었겠죠. 이제 그거하고 관련된 그냥 이 동서양의 이야기들을 뭐 특별히 이 어려운 뭐 용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옛날 이야기 하듯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서를 평소에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하나 좀 책을 권해드린다면 여기 아마 앞서서 강의하신 선생님들도 이 책을 권해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유토피아라는 주제하고 관련해서 책을 하나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토마스 홉스, 토마스 모어, 홉스가 아니고 토마스 모어가 쓴그 유토피아라는 책을 저는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따가 뭐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유토피아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유토피아라는 말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그 토마스 모어입니다. 이 토마스 모어가 이 유토피아라는 책을 쓰면서부터 그 유토피아라는 용어를 인간이 늘 꿈꾸는 세상, 뭐 이상향 이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은 무슨 뭐 다른 그 당시 이제 그 이후에 출연했던 뭐 철학자나 사상가들의 책처럼 어렵거나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뭐 그러니까 무슨 철학책도 아니고 뭐 아주 읽기가 아주 버겁고 힘든 그런 사상서도 아닙니다. 그냥 아주 짧고 뭐라고 그럴까요? 간단한 형태의 뭐 픽션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이제 소설 형식 비슷한 것을 빌어와서 토마스 모어가 자기 생각을 담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무슨 철학적인 훈련이나 뭐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더 좋은 거는 분량이 아주 짧습니다. 분량이 길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좀 다가가기에 버거운데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여러 번역본들이 나와 있는데요. 앞뒤에 무슨 뭐그 시대적인 배경이라든가 뭐 해설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책 모양이 돼서 조금 두꺼운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토마스 모어가 정작 이야기하고 있는 유토피아 본론에 해당되는 그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뭐그 얇은 책인데 그 얇은 책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한번 다들 읽어보실 만한 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주 재밌는 부분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그 당시 배경 같은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어떻게 뭐 앞선 강의에서는 공부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예. 뭐 역사도 공부하시고 뭐 미술사도 공부하시고 문학도 공부하시고 공부들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미리 좀그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인데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특정한 장소, 특정한 나이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만 공부를 학령이니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될 연령, 그다음에 공부를 하는 장소인 학교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 공부를 할 뿐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나이나 장소의 제한이 없었던 겁니다. 인류의 긴 역사를 놓고 보면은
나이가 많아도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적어도 당연히 또 공부를 하는 거고, 서당에서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서원이나 그 학당 같은 데서도 공부를 할수 있지만 집에서도 공부를 할수 있는 것이어서,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나이도 시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장소도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그 여러 뭐 문학이니 미술사니 이런 것들을 그 이곳에서 이제 공부하게 된 것이, 그 사실은 뭐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이자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아마 그 수업을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주제가 유토피아에 대한 건데요. 사실은 뭐그 사람들이, 그 인류가 역사 속이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늘 이상향을 꿈꿔왔잖아요. 그좀더 나은 세상, 좀더 편안한 세상,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을 꿈꿔왔는데, 그 조금 이렇게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시간과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그좀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그꿈 자체도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토마스 모어 이야기를 이따 주로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이 토마스 모어가 그 1500년을 전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쯤에서,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제 중세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그 우리가 이제 흔히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열릴 즈음이죠. 요때쯤 돼서는 그 이전의 인류가 막연히 그 이상향을 꿈꿔왔던 것과 조금 다른 그 뭐라고 할까요?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런 경향들이 새롭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좀 잠깐 구분을 하면요. 사실은 동양에서도 뭐 서양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인류는 이상향을 꿈꿔왔잖아요. 가령 뭐 성경을 봐도 그 에덴도 나오고요. 뭐 가나안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이 불교에서도 극락 이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튼 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아가는 이 현세보다 더 나은 세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꿈꿔왔던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우리도 뭐 이어도도 있고요. 뭐 무릉도원도 있고, 아무튼 그뭐 샹그리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이상향을 지칭하는 이름은 너무도 많이 있죠. 그리고 너무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근대 이후에 그 이상향을 꿈꾸는 것과 근대 이전에 인류가 이상향을 꿈꿨던 것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잘 보시면은 이상향이라고 하는 게뭐 사람들이 너무도 이 뭐라 그럴까요? 열렬히 염원했기 때문에 그 정말 어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또 어딘가 있다고 확실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잘 보시면은 이상향이라고 하는 것의 구성은 현실의 부정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배가 많이 고프단 말이에요. 항상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내가 늘 먹을 것을 찾느라고 헤매야만 하고, 내가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맨다고 해서,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먹을 것이 또 안정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현실 속에서. 그러면 늘 먹을 것을 그 찾아서 헤매는 그 고통, 그리고 또 그렇게 찾아서 헤맸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는 배고픔과 같은 고통, 이런 것들이 현실 속에서는 늘 나타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이 뛰어난 재능과 그다음에 그 재능의 바탕을 둔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고통에 대한 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 이렇게 나는 늘 배고프고 그다음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늘 찾아 헤매는데, 이렇게 늘 찾아 헤매는 고통도 없고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면, 이런 그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정 자체는 사실은 현실의 부정인 거잖아요. 현실이, 현실에서 배고프고 현실에서 먹을 것을 찾느라고 힘이 드니까 그것을 부정한,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배고프지 않는 세상을 꿈꾸고, 내 몸이 힘이 드니까 그 힘들지 않은 세상을 꿈꾸고, 내 몸이 병이 들어 있으니까 누구도 병들지 않는, 병도 질병도 없고, 또 내가 현실 속에서는 그 하나의 생명체로서 죽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항시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난 어쨌든 열심히 살고 있고, 나는 또 생명체, 생명을 부여받은 그 개체로서
이 부여받은 생명을 잃고 싶지는 않죠. 누가 나에게 이 생명을 줬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어도 일단 내가 생명을 부여받은 한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위협받거나 심지어는 내 목숨을 잃는 그런 그 경우,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두려운 게 되죠, 모든 생명체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삶 속에서 늘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뭐 공포나 고통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아까 배고픔에 대한 고통을 부정하면서 배고프지 않았으면, 혹은 누구도 배고프지 않는 그런 세상이 있다면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이 상향을 꿈꿨던 것처럼, 또 누구도 죽지 않는다면, 내가 영원히 살수 있다면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또 불로 장생하는, 또 혹은 뭐 불사하는, 영원히 사는 그런 극락이나 이 상향을 또 꿈꾸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현실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거운 짐을 부정하면서 만들어진 꿈이라고 볼수 있겠죠.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배고프지 않은 세상, 내가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누구도 죽지 않는 세상,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그런 이상향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가공 속에서. 그게 어떤 경우에는 종교의 형태로, 어떤 경우에는 신화의 형태로, 어떤 경우에는 설화나 문학의 형태로 이렇게 그 남아서 그 오래도록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그 유토피아 혹은 이상향이라고 하는 건 인류의 아주 오래된 꿈이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고통을 적절하게 부정하면서 만들어낸 뭐 상상이자 허구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물론 뭐그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신 분들은 그게 단순히 허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대 이후부터는 그 어떤 게 달라지냐면요, 단순히 그냥 꿈꾸는 게 아니라 그 꿈이 조금 더 정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막연히 그냥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의 고통이 없는 세상,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꿈꾸고 그 꿈의 덩어리들을 그 이상향으로 만들어냈다면, 그 근대 이후부터는 그꿈 자체가 실제로 조금씩 더 정교해지고 그좀더이 말하자면은 실현 가능한 그런 설계도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뭐야 아주 가령 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고통의 종류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요, 뭐 다들 연륜들이 있으시니까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인류의 문명이 아직 싹트기 전에, 그 인류 사회가 아직 그 미성숙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인이나 뭐 야만인으로 살아갈 때는 사실은 먹을 걸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고통이었겠죠. 먹을 것 구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그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이 생존하기가, 먹을 것을 못 구하면 곧 죽는 거니까 배고픔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죽음의 고통하고 사실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그이 기아의 고통이나 혹은 이 죽음에 대한 불안의 공포로 인한 고통,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오래도록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속됩니다. 지금도 그이 기아에 시달리는 그런 나라들이 존재하죠, 지구상에는. 그러니까 아직도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인류에게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인류가 아직도 기아나 혹은 뭐그이 배고픔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게그 사실이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아마 모든 인류가 배고픔이나 혹은 배고픔으로부터 비롯된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아직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나아갈 길이 그 멀고 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동서양도 마찬가지죠. 동서양이 뭐 문명을 갖추고 이런 뒤에도, 야만인으로 살 때도 사냥이 안 되거나 혹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거지만, 어느 정도 문명의 그 골격을 갖추고 국가사회를 만들고 이런 상황에서도 동서양은, 그러니까 이뭐 인류는 그 배고픔이나 뭐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만들어진 뒤에도, 사회의 형태가 갖추어진 뒤에도 그 배고픔의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은 언제나 인류의 역사 속에, 인류의 삶 속에 상존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항상 존재했던 거죠.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원시인일 때는 사냥을 못해서 배고픈 경우, 혹은 먹을 것을 죽질 못해서, 채집을 못해서 배고픈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인류의 사회가 만들어진 뒤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충분히 먹을 것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의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충분히 먹을 것을 내가 노력했고 그다음에 땅도 있어서 거기다 곡식도 심고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충분히 수확한 줄 알았는데 분명히 내가 그 수확물들을 만졌는데 아니 내 손에 들어오는 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또 굉장히 오래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제도나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인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의 염원대로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고쳐지고 있고 없던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던 제도가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인류가 그 염원했던 어떤 그 이념 혹은 이상을 향해서 지금도 나아간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 예컨대 이제 신분제도 이런 것이 존재했을 때는 좀더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생존하기가 유리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노동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면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일한 것을 자기가 독차지하는 이런 경우들이 동양에서도 있었고 서양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그 정약용 그 선생이 애절양 이런 글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사회 제도가 엉망진창이 되죠. 국가의 법도 있고 그 다양한 이 제도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들이 실제로는 다 타락하고 그이 뭐라 그럴까요? 이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리를 주기보다는 행복과 편안함을 주기보다는 착취의 도구로 다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온갖 종류의 세금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매기고 갓난애기한테도 세금을 매기죠. 그러니까 정말 그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어쩌다 애기가 생겼어요. 근데 애가 생겼더니 그 아이한테 그 환구세라고 해서 갓난쟁이한테도 세금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괜히 그 부인하고 잠자리를 가져서 이 애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 애기 때문에 또 세금을 못 내고 세금이 또더 늘어나고 그 세금을 못 냈더니 내 유일한 생계인 그 황소를 송아지를 그 관아에서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뿔이 난 어떤 남정네가 자기 남근을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그 잘린 남근을 또그 부인이 주워다가 이제 관아에다가 가서 막 하소연을 하니까 그 사건을 보고 이제 정약용이 그 시를 그러니까 이 글어를 남긴 거죠. 그게 애절양인데 엄청난 고통이죠. 배도 고픈데. 그리고 또 배고프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수 없으니까 그 인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이긴 시간 동안 지속됐던 겁니다. 원시인으로 살 때도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문명이 갖추어지고 사회제도가 이 골격을 갖춘 뒤에도 그런 그 인류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쉽게 끝나지 않았던 거죠.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죠.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슬슬 이 원래 우리 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유토피아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그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쓴게 1500년경입니다. 1500년 전후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은 약간 이제 픽션 형식으로 꾸며져 있거든요. 그 소설 문학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토마스 모어 자신도 출연합니다. 물론 자신도 출연하지만 거기에 실제 주인공은 누구냐면 히슬로 다에우스라는 그 가상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여행도 많고 그이 달변이고 활달한 그런 주인공이 등장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받아 적은 이야기로 돼 있어요. 1부하고 뭐 2부로 나뉘어 있는데요. 1부 쪽에는 히슬로 다에우스가 그 토마스 모어라든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 2부는 그냥 전적으로 이 히슬로 다에우스라는 인물이 그냥 이렇게 떠드는 내용을 그냥 쭉 받아 적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앞쪽에 그 히슬로 다에우스가 이 영국인인 토마스 모어하고 그 일행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너네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너네 나라 영국이죠. 영국에서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며 이렇게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이 표현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마 짐작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 맹자의 스피커랑 가까워서 그런가요?
이 맹자에도 보면은 솔수식인이라는 그 말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한다. 잡아먹도록 한다는 그 한자 성어가 등장하는데, 옛날 신분제가 있고 그 신분제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회일수록 사실은 고위층일수록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이 낮은 신분일수록 헐벗고 굶주리잖아요. 그러니까 더이그 빈부의 격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극단화되죠. 근데 솔수식인이란 말을 그 말이 나왔던 배경은 이 부잣집에서는 말을 키우잖아요. 말을 키우는데 말이 상태가 좋아야, 그러니까 자가용 상태가 좋아야 자기가 이 뭐라 그럴까요? 호령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좋은 곡식도 먹이고 매일 말도 씻기고 물도 먹이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정작 백성들은 먹을 곡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먹을 물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솔수식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짐승들을 몰아서 짐승들을 그 부양하기, 부잣집에 혹은 고관대작에 짐승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오히려 사람들이 먹어야 할 것을 뺏어다가, 혹은 사람들이 먹어야 할 물을 뺏어다가 그이 짐승을 먹이고 관리하는 꼴이니 이제 그걸 그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이제 솔수식인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하고 아주 유사한 말을 사실은 방금 그 히슬로다이오스가 했던 겁니다. 아, 너네 나라 영국에서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며? 라고 했던 이야기는 사실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이 서양사에서 특히 이제 영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 내지는 뭐 운동의 이름으로 운동이란 말을 많이 붙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그 조금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서요. 그러니까 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서양에는 그 14세기에 페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창궐했다고 하잖아요. 흑사병이 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14세기니까 1300년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많이 죽었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그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그 통계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유럽의 인구가 뭐 5천만 명이라고 잡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통계를 보면 한 그래도 1억 정도는 됐다, 유럽 전체가요. 근데 5천만 명에서 그러면 1억 정도라고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인구가. 근데 페스트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의 비율을 따질 때 적게 잡는 사람들은 한 3분의 1이 죽었다,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적은 거는 5천만 명의 3분의 1이니까 한 1,500만 명에서 2천만 명 정도가 죽은 사건인 거고, 많이 잡는 사람들은 75%가 죽었다고 잡습니다. 그러면은 최대치를 잡았을 때는 유럽 인구가 1억이고 그중에 75%면은 7,500만이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한 1,500만에서 최대 한 7,500만이 죽은 사건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으려면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해서 살아가는 지역에 그 전염병이 주로 창궐하잖아요.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곳에서는 이 전염될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그러면 도시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사는 지역에서 그 전염병이 창궐했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아마 인구 밀도가 높았던 지역에서는 제가 볼때 거의 대부분이 죽었다, 이렇게 봐도 그이 과언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이 페스트가 남긴 그 상처의 흔적들이 유럽의 곳곳에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왜뭐 이탈리아 베니스인가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 내고 타는 곤돌라 있잖아요. 곤돌라라고 하는 그 배가 이렇게 길죠, 좀 유난히 배가 길고 그다음에 검은색입니다, 곤돌라가. 근데 그게 사실은 그이 시신을 운반하기 위한, 무트로 내보내기 위한 그 수송선이었거든요. 그이 페스트로 인한 상처의 흔적들이 그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문화적인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림으로도 남아 있고 음악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뭐 김연아 옛날에 그 스케이트 할때그 뒤에 배경음악이 그 죽음의 무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음악도 마찬가지고 페스트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자, 그 일손이 없어졌겠죠. 그렇죠. 일손이 없어졌습니다.
땅이 있어봐야 땅만 가지고는 곡식이 열리지 않잖아요. 땅이 있으면 그 땅에다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관리를 해서 거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페스트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주들은 땅은 가지고 있는데 땅은 자기 땅이 있는데 일손이 없어요. 부릴 사람이 있어야 그 거기다가 이 곡식을 읽어가지고 말하자면 곡식을 저장해서 그걸 돈으로 바꾼다든가 해서 자기가 부를 축적할 수가 있죠. 땅만 멀쩡하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부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페스트가 휩쓸고 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그이 봉건 영주들은 이 농로들을 함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옛날 그 세계사나 이런 거 공부해 보면은 영주들의 권한은 막대했습니다. 그 농로들을 뭐 사람 취급 안할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드라큘라 백작 뭐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영주잖아요. 악독한 영주. 실제로 악독했는지는 워낙 오래전 일이라 알수 없지만, 그러니까 왜이 세계사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초야권이라고 해서 신랑 신부 결혼할 때그새 신부하고 첫날밤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영주가 가졌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한을 적어도 자기 땅 안에서는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봐야 뭐예요? 밑에 부릴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을 시켜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농로들에게 웃돈을 얹어줍니다. 전에는 없던 일이죠. 그냥 농로들은 그냥 그 사람 취급 안 하고 부리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일손이 없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웃돈을 줘서라도, 그러니까 월급을 인상해서라도 그 일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만큼 이 페스트라고 하는 사건이 큰 사건이었던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뭐꼭그 페스트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땅 가진 사람들이 땅만 있으면 뭐예요? 땅만 있으면 뭐예요? 일손이 없는데. 그리고 또 일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사람을 부리는 일이 쉽지 않죠. 사람을 부리는 게그 골치 아프거든요. 어쨌든 뭐 일손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그냥 골치 아프더라도 부려서 그 많은 곡식을 거둬서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근데 더 골치 아픈 거는 서양 사람들이 뭘 먹죠? 밀을 먹잖아요, 밀. 아시아인들은 쌀을 먹지만 서양 사람들은 밀을 먹습니다. 근데 밀이 지금의 품종은 좀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 밀의 품종은 그렇게 썩 좋은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왜 좋은 곡식이 아니냐면 이 밀이라고 하는 이건 뭐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기 브로데리라고 그 유명한 그 사학자가 있는데요, 프랑스에. 그 사람이 쓴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라는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밀이 생산성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별 근기가 없고, 그다음에 짓는데 너무 많이 힘이 들고, 힘만 드는 게 아니라 그 밀이라고 하는 곡식은 지력을 많이 소모합니다. 그 땅을 많이 빠 뭐라고 할까요? 땅의 기운을 다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밀은 지금도 휴경을 보통 하거든요. 거루짓기를 합니다. 한번 땅에다가 밀을 지었으면 그 다음에는 쥐어줘야 돼요. 그래서 왜그 유럽의 풍경 같은 걸 이렇게 TV나 뭐 매체들을 통해서 볼때 보면은 유럽은 유채를 많이 키우잖아요. 봄에 보면 이렇게 그 흙도 드러나 있지만 옆에 이렇게 노란 유채밭도 드러나 있어서 아름답게 보이죠. 그다 휴경 때문에 그렇거든요. 밀을 한번 지으면 뭐 유채를 짓든지 아니면 땅을 아예 쉬게 해서 그 다음에 짓든지 해야 됩니다. 아주 형편없는 땅은 그 2년 이상 땅을 쥐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이놈의 밀은 거두는데 너무도 많은 땅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거둔 뒤에 이제 그 당시 품종은 근기가 없는 겁니다. 근기가 별로 없어서 금방 또 돌아서면 배고픈 그런 곡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건 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면 좀 다른 걸 먹었으면 될 텐데, 바꾸지 못한 거는, 한번 입맛을 들린 건못 바꾸죠. 사실, 우리가 뭐 밥심 얘기를 많이 하고, 요즘도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밥을 먹어야 뭘 먹은 것 같고, 뭐 빵이라든가 이런 다른 뭐 밀가루로 된걸 먹으면, 전부 다, 계산상으로는 밥을 먹었지만, 다그 주전부리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어쨌든 우리의 주식이 쌀이기 때문인 거죠.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주식을 계속 먹어야 했던 이유는 어쨌든 계속 먹어왔으니까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고
유럽의 그때까지만 해도 인구 밀도가 낮았던 이유를 그런 주식에서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원인은 쌀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훌륭한 주식인 거죠. 더군다나 저쪽 우리가 왜 알량미라고 부르는 저쪽 그 동남아시아 벼 같은 경우에는 품종에 따라서 왜 유동벼라고 그냥 대충 물에다 뿌려서 거의 수초처럼 키우는 그런 벼 종류도 있잖아요. 그거는 1년에 일모작만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그 계속 거둘 수 있는 데다 말하자면은 밀에 비해서는 근기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유난히 그이 인구 밀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쌀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영주나 아니면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밀이라고 하는 곡식을 키워야 그 돈이 될 텐데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땅도 어때요? 땅도 이렇게 거루짓기 해야 되니까 효율성이 높지 않은 겁니다. 땅을 많이 갖고 있어도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돈은 벌고 싶은데 더 부자가 되고 싶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보통 그 인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선택의 기로에서 굉장히 훌륭한 그이 아이디어랄지 아니면 상황의 변화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양 키우는 겁니다. 골치 아프게 사람 쓰고 뭐 농로 부리고 그다음에 휴경을 하고 이러느니 아예 자기 땅 전체를 다 풀밭으로 만들어요. 다싹다 풀밭으로 만든 다음에 양을 풀어놓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 이런 종류들은 좀 튼튼하죠. 소나 뭐그 돼지에 비해서 왜 시골에 그 염소 같은 경우는 잘 자라잖아요. 뭐 특별히 뭐 방역을 하고 무슨 뭐 사료를 먹이고 이럴 필요 없이 염소 저희 그 할아버지도 옛날에 시골에서 그 염소를 키우셨는데 거의 그냥 풀어놨거든요. 대충 걔네들은 풀어놓으면 산에 가서 알아서들 뜯어먹고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히 뭐 사료값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서 염소를 많이 키우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양도 그런 거죠. 그냥 풀밭에 풀어놓고 일손이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일손은 딱 목동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개한 마리만 있으면 끝이거든요. 얼마나 간편해요. 그러니까 뭐 골치 아프게 사람 부리고 땅 관리하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렇게 풀어놓고 양을 키웠더니 자, 뭘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털을 얻어서 모직의 재료로 팔수 있고 또 그다음에 고기를 또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 뭐 4득, 5득 정도 되는 겁니다. 사람 안 부리니까 골치 안 아파, 임금도 안 나가, 그다음에 뭐땅 휴경할까봐 뭐 땅을 관리하는 이런 고통도 없어, 그다음에 또 고기를 먹어, 배 터지게 고기 먹어, 그다음에 또이털 팔아가지고 그돈 벌어, 뭐 이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이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더이 뭐라고 할까요? 이 농경지를 다 목초지로 바꾸는 겁니다. 목초지로 바꾸면은 논하는 거거든요. 너무도 편안하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영주들은 어때요? 땅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 목초지들을 다싹다 바꿔버리는 거죠. 자기 정말 이 경작지를 목초지로 바꿔서 돈 벌고 있지만 이제 누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농사 짓던 사람들은 전에 뭐 소작 남의 땅에서 이제 소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일을 해서 그나마 자기 목숨을 연명했는데 이제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게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딱 이렇게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딱 봉쇄를 해버리고 다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요 땅은 다 풀밭을 만들고 양을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땅에서 나온 사람들, 농민들은 다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는 거죠,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불황민이 돼서 그냥 나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엉망진창으로 그냥 도시를 나돌아다니면서 지저분하게 사는 거죠, 그냥. 이럴 때,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불황민이 확 늘잖아요? 불황민이 확 늘면은 범죄도 늘죠, 당연히. 범죄도 늘고 배고프니까 도둑질하고 이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아니,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형벌을 또 높여야 됩니다. 아니, 사람들이 갑자기 도둑질을 많이 하네? 그럼 형량도 늘리고, 전에 한 대만 때리던 걸 10대를 때리고, 전에는 죽이지 않았던 걸 죽이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봐야 없어지지가 않죠. 배고픈 사람들이 많은 한, 계속 사람들은 또 도둑질을 하겠죠. 근데 그런 이그 사회적 배경 때문에 그 히슬로 다이오스가 아, 너네 나라에서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며 양 키우려고 사람을 굶어 죽게 만든다며 이 얘기입니다. 딱. 그래놓고 뭐만 만들어요? 법만 만드는 겁니다. 법을 만들고 뭐 도둑질하면 뭐
아무튼 뭐 몇 년형에 처하고 이런 것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무리 만들어 봐야 소용없죠. 가난 앞에는 법도 소용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 군자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눈앞에 빵을 훔치지 않는 군자는 뭐 100명, 만 명 혹은 뭐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이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도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모어가 이 헨리 8세 밑에서 일을 했던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고관대작을 수행했던 사람인데 이게 자기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이 사람 사는 세상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양식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이 신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다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이런 세상 말고 진짜 그 사람들이 살 만한 세상이 있다면 어떤 세상일까를 나름대로 꼼꼼하게 한번 생각하고 그 생각을 이 소설의 형태로 정리한 게 그 유토피아라는 책으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아주 이 꼿꼿한 사람이어서요. 이 1500년 당시가 인터넷이 지금 안 켜져서 1500년 그 당시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서양 사람들은 서양인들은 이제 기독교 사회잖아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기독교를 너무도 철두철미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교도들하고 오래도록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싸우기도 했었던 거고. 근데 그렇게 이제 유럽 외부랑 싸우는 일은 이제 없어졌지만 1500년대 이후가 되면은 종교개혁에 의해서 말하자면 신교와 구교가 갈리기 시작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근데 이 신교와 구교가 갈라지고 기존의 어떤 캐톨릭의 그 구교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딱 그때가. 그래서 이 토마스 모어는 자기가 모셨던 헨리 8세라는 왕이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왕이기도 했고 사적으로는 이제 친구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헨리 8세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캐톨릭하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절대로 그걸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이혼을 하고 지 멋대로 또 재혼을 하려고 하는 그 헨리 8세를 허락하지 않아요. 이혼과 결혼을, 재혼을. 그러니까 나중에 이 헨리 8세가 아주 이 대단한 결단을 내리죠. 아예 새로운 이 종교를 만들어내죠. 그게 이제 유명한 영국 국교회입니다. 성공의 뿌리.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이 토마스 모어가 그걸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법무부 장관이 사인을 해서 어디 뭐 교황청으로 보내든가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직으로 있을 때 사인을 안 합니다. 사인을 안 하고 그냥 버틴 거죠. 이 종교적인 신심을 갖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형당하거든요. 헨리 8세가 죽입니다. 끝까지 이제 자기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죽인 그런 인물인 거죠. 이 지조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 자기가 몸담고 살아가는 그 세상이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 사람만 똑똑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토마스 모 친구들도 꽤 훌륭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모랑 가장 절친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또 유명하죠. 우신예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우신예찬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원래는 에라스무스가 우신예찬을 쓸때 라틴어로 썼습니다. 라틴어로 썼는데 우리나라의 옛날 고전이나 뭐 사상서들 이런 것들이 번역된 거는 제가 너무도 아쉬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거의 다 중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양의 어떤 학문을 이렇게 요건 우리가 이 일기 때 아마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하고도 그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의 학문이나 교육의 역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일본이라고 하는 창구를 통해서 처음 열리거든요. 식민지 시대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가 끝난 뒤에도 그 일본식 교육이나 일본식 학문의 잔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도 남아 있었죠. 대학생들이 공부했던 교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7, 80년대까지. 옛날에 왜 대학 교재 보면은 다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책이 있으면 요 밑에 쪽이 약간 회색으로 돼 있고 위는 흰색으로 돼 있고 한문으로 무슨 무슨 개론 뭐 이렇게 써 있는 책들이요. 그다 일본식 그 대학 교재를 거의 그대로 겉모양까지 본뜨고 내용도 본뜨던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서양의 고전이라든가 명작 소설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일본에 출판된 것들을 그냥 일본어를 중역한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저런 경우에는 더 심하죠. 그러니까 영어가 있으면 원서가 영어라면 그래도 이제 7, 80년대 이후에는 그런 걸 직접 번역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직접 번역해서 우리가 조금 더이 원래 생각에 가까운 원래의 목소리에 가까운 책들을 읽게 된 건데 라틴어 같은 것들은 하기가 힘들었죠. 근데 조금씩 이제 80년대 이후에 그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 같은 게 이제 높아지면서 몇년 전에는 우신예찬을 직접 번역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나와 있는 우신예찬은 그 라틴어를 직접 번역한 책입니다. 그 에라스무스가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쓴건 뭐냐면요. 우신은 어리석음의 신이잖아요. 어리석음의 신인데 사실은 우신예찬을 통해서 에라스무스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당시가 점점 과학도 발전하고 뭐이 종교의 권위도 무너지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것 같은 조짐이 나타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이 캐톨릭의 권위라든가 교회의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왕의 권위가 조금씩 올라가고 뭐 종교개혁 같은 것 종교개혁도 나타날 조짐이 나타나고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막 이렇게 발전하고 부상하는 조짐을 보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때요? 전에 이전 시대에는 신에게 의탁하고 신의 의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그 나약함을 보였다면 이제는 이제 자기가 슬슬 이제 똑똑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에라스무스는 점점 인간이 자기 자신을 똑똑한 존재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게 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겁니다. 아주 너 잘난 줄 알고 있는데 조심해라 라는 그이 메시지를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정말 뭐라 그럴까요? 지금 봐도 훌륭한 그런 시대적인 경고를 했던 에라스무스하고 그 토마스 모하고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친구 사이여서 어차피 이 컴퓨터는 켜질 조짐을 안 보이니까요. 아이고. 제가 너무 안 쓰면은 또그 무성의하다고 할까 봐요. 한 글자만 한 단어 쓰겠습니다. 여기 영어로 유토피아를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 하나 정도는 써놔야 그래도 나중에 촬영을 했을 때뭐한거 같겠죠. 이 유토피아란 제목도 그냥 정한 게 아닙니다. 토마스 모어가 에라스무스랑 의논해서 정한 거예요. 아, 책 제목을 뭐라고 할까? 내가 그래도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세상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하는데 그 나라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아이디어를 그 에라스무스랑 의논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그책 제목이 유토피아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이 저희 뭐 히라버 그러니까 그리스어 어원을 갖고 있는 말이고요. 원래
그 에라스무스하고 토마스 모하고 의논해서 정했던 책 제목은 누스쿠아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건 라틴어입니다. 이 뜻이 뭘까요? 요거. 뜻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요. 누스쿠아마는 그러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름은 아무나 쓸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제를 이제 임시 제목을 누스쿠아마라고 정하고 에라스무스랑 계속 이제 편지를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누스쿠아마라고 책을 내려고 하니까 이게 좀이 뭐라고 그럴까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옛날에 왜 우리 그 한문으로 돼 있는 이름은 양반들이나 짓는 거잖아요. 양반들이나 짓는 거지 뭐 상민들은 그냥 무슨 뭐 돌쇠니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죠. 그리고 만약에 상민인데 자기가 무슨 뭐 석영덕이니 이런 이름을 갖고 있으면 그렇겠죠. 이황이니 아내 이름은 뭐 돌쇠 잠깐 마당쇠인데 마당 쓸고 있는데 아제 이름은 이율곡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자는 사실은 지식인들 혹은 양반들의 문자지 상민들을 위한 문자가 아니었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하게 이 누스쿠아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름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름은 주로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들한테만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 소수에게 선택받은 자들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참 의논하다 보니까 나중에 검열에 걸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누스쿠아마라고 정했다가 괜히 내용도 지금 센데 이거 완전히 그 크게 걸리겠다. 그래서 사실은 라틴어로 누스쿠아마라고 해놨다가 나중에 유토피아로 바꾼 겁니다. 책 제목은. 자, 근데 이 뜻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누스쿠아마를 만약에 뭐 저기 구글 사전이나 그 라틴어 영어 사전으로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웨어. 노웨어.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곳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곳. 존재하지 않는 곳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요 말의 뜻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 앞에 있는 우 있잖아요. 우. 우라고 하는 말은 부정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노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토피아는 뭘까요? 토피아는 이 토마스 모어가 저 말을 쓴 이래로 엄청나게 많이 쓰죠. 하다못해 저기 세탁소 이름도 뭐 클린토피아 앞에 대충 하나만 붙이면은 다 되잖아요. 뭐 우리도 하나 뭐 스타디토피아라든가 이런 말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그이 시흥 아카데미를. 근데 요 말의 그 히라버 어원은 토포스라는 말이었습니다. 토포스. 토포스 혹은 토프스. 이거는 그냥 장소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뭐 토폴로지라는 그 말을 쓰거든요. 토폴로지 같은 말은 저겁니다. 그러니까 지형학 이런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장소,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을 부정한 말이니까 뭐가 될까요? 없는 곳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토마스 모어는 사실은 이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염두에 두고 저 유토피아라는 이름을 정한 거죠. 존재하지 않는 곳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이그 그리스어 발음에 우라고 발음 나는 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에우도 있습니다. 이걸 그냥 곧이곧대로 읽을 땐 에우지만 이런 의미를 이런 발음을 이 발음하고 같은 것을 토마스 모어가 사용한 거죠. 이중적으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좋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곳이지만 또 어떤 곳이에요?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그 토마스 모어가 이 말을 만들어낸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진 않지만 만약에 있다면 정말 좋은 곳,
그걸 이제 유토피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 거죠. 일단 이제 진행 순서가요. 오늘 그 이제 수료식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잠깐 그 안내를 하면 저기 한요 원래는 지금 타이밍쯤에 그 휴식을 취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눈빛이 벌써 그 고통스러워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냥 한 20분 정도 더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수료식 준비한 다음에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본문을 보면은 신기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그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도 그 얘기는 많이 하는데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분명히 이제 그 나라의 아주 이 탄탄한 나라의 골격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거기는 내용을 보면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뭐이 토마스 모가 얼만큼 이 신중하게 여러 생각을 했는지를 알수 있어요. 뭐 고관대작이고 뭐고 다 어때야 돼요. 다 일해야 됩니다. 일안 하는 사람 없어요. 무조건 다 일해야 돼. 토마스 모 생각에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먹을 게 이렇게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작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해서 그 먹을 것을 구하고 싶은 사람은 일자리가 없고, 그 다음에 일해도 되는 사람은 일할 필요가 없는 부자거나 아니면 고관대작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봤던 겁니다. 모두가 다 일을 할수 있으면 일을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 보면은 하루에 뭐 6시간 노동을 하고 뭐 이게 다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있거든요. 도둑질도 없고 뭐 싸움도 없고 저녁마다 일 끝나면은 다 자기 취미 생활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굉장히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것도 어쨌든 나라니까 누군가 그 나라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치자도 있겠지만 만든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뭐 개천절 지내고 어쨌든 단군 할아버지가 이 나라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토피아도 그 건국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국의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나라를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우토프스입니다. 우토프스. 유토피아라는 나라를 만든 사람이 우토프스예요. 아, 그러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아, 우짜 돌림인가 보다. 여기 우리 그 교장 선생님 이름처럼 그냥 우짜 돌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신기한 게 우토프스랑 유토피아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수 복수로 나뉘었을 뿐이지 똑같은 의미입니다. 말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단군이 단군이란 나라를 만든 겁니다. 자, 이건 말장난을 한 거거든요, 토마스 모어가. 이 말장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냐면, 이 우토프스라는 사람이 우토프스를 만들었다. 혹은 유토피아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에, 이좀 신기한 이 말장난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아무리 훌륭한 사회, 아무리 아름다운 사회, 아무리 훌륭한 이상향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절실하게 꿈꾸고 또 행동에 나서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존재한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상향이 존재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유토피아를 아주 열심히 꿈꿨고 그걸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세상하고 그 다음에 좋은 세상을 꿈꾸고 만드는 자하고는 사실은 한 덩어리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토마스 모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아까 수업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만 해요? 이상향을 꿈꿀 때. 그냥 현실의 나쁜 것들을 지우기만 하거든요. 아, 내가 지금 배고파요. 어디 먹을 것이 지천인 세상이 있었으면.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그걸 꿈꾸기만 하는 거죠. 근데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 지점이 있는 게 그런 이상향이 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열렬히 꿈꾸고 실제로 그 꿈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아마 나중에 이제 그 혹시 관심이 계신 선생님들은 한번 그 꼭 아까 제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아마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고요. 보셔도 정말 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옛날 얘기 책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보면은 지금 봐도 어떤 경우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사회에 대한 구상이 나와 있습니다. 짧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도 일 안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아무튼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자기 먹을 것을 그렇죠. 그리고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일을 해야 돼요. 그 대신 고된 노동을 해서 몸도 마음도 다 곤죽이 될 정도로 일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그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는 놀고 평생 놀고 그 다음에 노는데도 불구하고 다 가지려고 하고 실제로 다 가지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토마스 모어는 어쨌든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일을 해야 돼요. 그 대신 죽도록 일을 하는 게 아니라 6시간 정도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거두은 것들은 나눠 갖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기 뭐야 아픈 사람들을 뭐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또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도자가 되거나 이런 경우는 정말 소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인정받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이런 아주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거의 다 등장하거든요. 전쟁도 없고 그러니까 뭐 기아도 없고 고통도 없는데 나름대로 좀 서툰 부분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뭐 500년도 넘은 책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서툰 부분들도 많지만 지금 읽어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 근처도 못 갔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렇게 그 탁월한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 저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보기, 금보기를 돌같이 해요. 왜냐면은 다 같이 일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스스로 생산하기 때문에 돈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일을 해서 뭐 다 같이 뭐라 그럴까 무엇인가를 뭐 곡식을 생산하고 옷을 만들고 해서 다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돈이 필요 없는 겁니다. 돈이 나 뒹굴러 다녀요. 금도 나 뒹굴러 다닌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언제 쓸까요? 이게 아주 오래전 사람이라 한계도 있는 게 돈 쓸 때가 언제 생기냐면 유토피아 국민이 아닌 혹은 유토피아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하고 이제 교역을 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돌처럼 보이다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전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나라가 아 요거 아주 그 괜찮은데 뺏을 게 많겠네라고 생각하고 외국에서 그 침략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그러면 이 사람들 평생 일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서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럴 때 용병을 쓴다고 돼 있습니다. 용병을. 근데 그런 생각을 보면 좀 약간 아, 생각이 좀 딸리긴 딸리나 보다. 그 옛날 사람이라 조금 한계가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어차피 섬나라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정말 그 어떤 나라하고도 잘 교역, 이렇게 마주칠 일이 별로 없는 섬나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토마스 모 자신이 영국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섬나라 사람이니까 그 섬나라로 그려서 외국하고 교역이 없는 그런 상태를 꿈꾸는 거죠. 근데 그런 좀 미흡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보더라도요. 그건 이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토마스 모어의 상상으로는 전쟁을 막을 길이 없거든요. 자기가 볼 때 뭐 내가 우리나라에선 전쟁을 싫어하는데 아니 외국은 안 그럴 수 있죠. 우리랑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민족이나 그런 외국에서 그냥 함부로 침략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전쟁을 막을 아이디어가 궁색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토마스 모어가 인류의 사회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하고 이 굉장히 좀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렸던 최초의 인물이었던 건 분명한 거죠.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뒤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그냥 유토피아 요 한 작품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어떤 의미에서는 계승됩니다. 쭉 계승돼서 그 캄파넬라라는 사람의 태양의 나라라는 그
책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 아틀란티스, 새로운 아틀란티스라는 그런 그 작품도 등장하고요. 점점 그 활발하게 그 인류의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어떤 사회이고 어떤 모습일까 이런 설계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 허구적인 부분이 많죠. 허구, 이렇게 자꾸 상상하고 뭐 이렇게 상상한 것을 이렇게 착실하게 기록하는 이 픽션의 형태로, 그러니까 문학의 형태로 그런 걸 꿈꾸다가 나중에 17세기, 18세기로 넘어가면 그게 사상서의 형태로 탄생하게 됩니다. 점점 더. 그러니까 무슨 뭐 문학이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단순히 문학적으로 이렇게 상상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아, 인류의 모습은 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체계는 이렇게 생겨 먹었어야지. 그리고 국가와 국가끼리 가령 뭐 조약을 맺거나 국제조약을 맺을 때는 이 정도의 원칙은 지켜야지. 국제조약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하는 생각으로 점점 더 구체화되고 점점 더 성숙하고 세련화되게 됩니다. 아까 이런 말씀드렸었잖아요. 토마스 모어는 아, 외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막을 수가 없겠지. 아마 전쟁은 막을 수가 없을 거야. 내 상상력으로는 전쟁에 대해서는 도무지 내 아이디어에는 떠오르지가 않아. 아무 침략해 들어오는데 어떡할 거야. 그 대신 아, 용병이 있다고 치자. 우리가 그냥 돈이 많으니까 외국에 좀 사나운 애들,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애들 불러다가 그냥 돈 좀 주고 전쟁을 대신 하도록 하는 거. 그냥 그 정도로 상상을 그치자. 그러니까 결국 토마스 모어도 아주 이상적인 인류 사회를 꿈꾸긴 했지만 도저히 그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어떤 시대적인 안개 때문에 그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이상 사회의 설계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 건 누가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몇백 년이 흐르고 다른 사상가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미리 말씀을 드리면 칸트 같은 사람이 그 유명한 서양의 철학자죠. 칸트 같은 사람이 그 실제로 전쟁과 관련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라는 책을 쓰거든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근데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를 쓰면서 그 실제로 전쟁을 어떻게 해야 종식시킬 수 있는지, 전쟁이 종식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강한 힘이요. 강한 힘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싸우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보통 하잖아요. 실제로 아까 이 강의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처럼 무슬림하고 싸우거나 이교도들하고 싸우는 일, 그 유럽 바깥하고 싸우는 일은 없어졌지만 내분이 일어나잖아요. 왕권하고 교황권하고 다툼하고 그 다음에 그거랑 또 이렇게 겹쳐가지고 신교와 이제 구교가 대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종교 전쟁을 굉장히 오래도록 치르거든요. 그래서 근대 그 유럽 내에서 일어났던 상당히 많은 전쟁들은 그 의외로 종교적 갈등을 그 배후에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뻑하면 전쟁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유럽 내에서 뻑하면 전쟁하고 뻑하면은 뭐 피비린내 나게 싸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난리거든요. 자, 근데 전쟁할 때마다 뭘 했냐면은 조약을 맺습니다. 화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죽도록 싸워놓고 약수하면서 우리 다음에 싸우지 말자. 그래서 조약을 맺거든요. 근데 조약은 맺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면 또 싸우거든요. 돌아서면. 그러니까 그 칸트가 맨날 그런 식으로 그 뭐예요?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싸운 다음에 그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그런 조약을 맺는 걸 보고 실제로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를 보면은 거의 칸트가 생각한 국제조약의 그 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힘이 좀 세다고 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뭐 이 돈 많이 빌려줘가지고 그 빚을 활용해서 채무를 활용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감나라 배나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결국 그게 그 뭐의 근간이 되냐면 나중에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근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엔을 운영하는 그 여러 가지 원칙들의 근간이 됩니다. 지금도 유엔은 아주 유효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집행력이 있는, 강제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뭐 한 나라의 국법이 미치는 그런 영향력처럼 아주 막강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아직은 약간 좀 유엔은 그렇죠. 여러 가지 좀 아무튼 뭐 아름다운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압박을 가하고 이러는 데서는 조금 힘이 아직은 약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어때요? 칸트의 설계도를 이어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유엔이라든가 유엔의 조약은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인류의 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참 더 나아가야 되듯이 유엔도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상상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됐다.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첫걸음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첫걸음들이 조금 더 어때요?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그런 그 구체화된 생각을 실행에 옮기려고 애쓰고 하면서 어때요? 인류 사회가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갔던 거거든요. 실제로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토마스 모어는 아니 뭐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주변에 보니까 뭐 고관대작이라고 놀고 아무튼 뭐 온갖 사채는 다 부리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 대신 또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일하고 자기가 받는 건 빵 한 덩어리도 못 받고 굶어 죽게 생겼고 이런 사람들은 또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아무튼 이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아주 심각하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전통도 어떨까요? 사실은 서구 사회에서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뭐 마르크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뭐 사회주의 이념 같은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런 이념에 따라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아예 그냥 그 토마스 모어가 꿈꿨던 것처럼 빵 쪼가리 하나, 옷도 모든 걸 나눠 갖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던 사회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쪽에선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또 한쪽에선 그 사회주의에 찬성하지 않는 그런 진영에서도 어떤 노력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회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아주 오랜 역사적 경험 중에 그 가장 뼈아픈 게 불평등한 사회였거든요. 누구는 뼈 빠지게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고 누구는 놀고 먹는 이런 그 불평등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너무도 오래됐기 때문에 뭐 이 마르크스처럼 그런 사회주의적인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주 더 급진적인 그런 선택과 또 실천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어때요? 아무튼 자기들이 기반 위에서 나름대로 불평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럽의 뭐 복지정책이나 복지국가들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다시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돌아갔을 때 꿈꾸는 자 그리고 그 꿈을 그렇죠 실행하고 가장 강렬하게 염원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꿈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강렬하게 꿈꾸고 간단한 꿈을 그냥 무조건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사실은 또 뭐가 필요하냐면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공부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먹을 걸 꿈꾼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먹을 것을 향해서 돌진한다. 실천한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죠. 먹을 것을 향해서 돌진해서 내가 먹을 것을 우거우거 먹다 보니까 이게 남의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렬하게 먹을 것을 원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만들어내거나 얻기 위해서 노력은 할지언정 그게 남의 것을 뺏는 행위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토푸스가 되기 위해서는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우토푸스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성찰하고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그 이 깊은 어떤 능력 같은 것들이 생각의 힘이 그리고 또 실천의 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토마스 모어가 탁월했던 지점은 비판의 능력입니다. 토마스 모어가 왜 그렇게 평등한 세상을 꿈꿔요? 자기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이 불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 토마스 모어 정도 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면 그냥 그렇죠. 잘 먹고 잘살수 있었습니다. 그냥 왕이 도장 찍으라고 그러면 이혼 서류 그 도장 찍어서 그냥 교황청에 보내주고 그 말만 잘 듣는 충복이었으면 사형당할 일도 없었을 거고 그다음에 강직하지 않고 대충 뇌물도 좀 받고 그랬으면 잘 먹고 잘살수 있었겠죠. 근데 이 토마스 모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도덕적 능력과 더불어서 동시에 자기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의 눈길을 시선을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자기랑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놀고 먹는데 보니까 길거리에 나서 보면은 헐벗고 굶주리고 당장 먹을 것을 못 구해서 헤매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너무 가혹하게 처벌해요. 아무리 처벌해도 이 사람들은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배고픔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회가 과연 제대로 된 사회인지, 제대로 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이게 온전한 세상인지, 그리고 훌륭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신중하게 눈여겨보고 비판적인 시선을 잃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 우토프스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처럼 공부하고 또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 그 흠집은 없는지 눈여겨보고 또 좋은 점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흠집은 없는지 눈여겨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메꾸거나 그 보완할 그 생각도 하시고 그다음에 노력도 하시는 게 사실은 우리들이 이제 유토피아를 향해서 나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열쇠겠죠.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근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도 정말 토마스 모어 한 사람만의 그 아이디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누구한테 큰 신세를 지고 있을까요? 이 책은. 플라톤한테 큰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폴리테이아 있죠, 국가편. 국가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이 유토피아의 내용하고 상당히 이 비슷한 부분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 오늘 수업이 끝나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셔서 이제 이번 기수에 쭉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실 때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도 꼭 한번 읽어 보시고요. 또이 작품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톤의 그 폴리테이아 그 국가론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또 국가도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폴리테이아도 그 플라톤의 국가 플라톤의 이 대화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번역돼 있고 조만간 다그 번역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이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지금 이제 연구실에 앉으셔서 이 플라톤의 국가편이니 이 플라톤의 대화편들을 열심히 번역하시는 연구자들이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히라버를 지금 거의 다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일본어나 영어로 된걸 억지로 번역해가지고 말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예 이 히라버를 그리스어를 그냥 직접 우리말로 옮긴 책들이 이미 나와 있고 앞으로도 나올 예정이니까 아마 이 의지만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책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토피아하고 관련해서는 그 국가 같은 책들도 함께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금 공부들을 하셨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예. 그 다행입니다, 정말. 그 여기 오셨던 선생님들하고 거의 대부분 이 구면이기 때문에 뭐 사적으로나 뭐 공적으로 이렇게 연락들을 하면서 여기 소식을 제가 여기 오기 지금 오늘 오기 전에도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열심히들 하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1기 때도 참여하시고 2기 때도 참여하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이번에 처음 그 참여하셨던 선생님들도 이게 무슨 뭐 공부의 끝이 그러니까 한 기수가 끝났기 때문에 뭐 끝이 났다고 생각하시는 건 정말 곤란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부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렇게 나이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한 것은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볼때 바로 얼마 전부터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맞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끝도 시작도 없고 장소도 존재하지 않는 게 사실은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뭐이 자기하고의 약속의 의미 이런 것들을 가질 뿐이니까요. 오히려 이걸 계기로 삼으셔서 책도 더 많이 보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청년들에게는 이제 우리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어떤 세상이 열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생각하고, 혹시 뭐 부족하거나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가차없이 또 실천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다들 박수를 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잠깐 휴식을 취하시고요. 수료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